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그 여섯 번째 시간, 예수님같이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같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같이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이번 캠페인 마지막 날, 어제죠. 나는 어떤 삶을 남길 것인가, 혹은 나에게 30일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버킷리스트를 다 적어내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하고 싶은 것 중 제일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교우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하고 싶다고 적으셨어요. 구체적인 장소와 수단까지 적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한 지붕 아래에 있어서도 가족들이 각자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것에 몰두하고 삽니다. 이제는 텔레비전도 같이 보지를 않습니다. 컴퓨터나 아이패드로 각자 자기 방에서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에 동참한 가족들과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경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의 소원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이 가고 싶으십니까? 이번 캠페인을 통해 깨닫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남은 삶의 여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같이라는 뜻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모범이 되시기에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죠? 뭐죠? 열정적으로 살라.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기억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때 거기서 열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목적을 향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기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와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은 사실 며칠 후에 있을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사람들은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이때가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였을 겁니다. 그러나 인기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와 권력을 위해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룩한 뜻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종종 인기와 명예를 위해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목적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 저절로 생기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유욕이고 명예욕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 속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열정이 아니라 욕정입니다. 욕심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은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정은 십자가에 대한 열정입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열정은 죽음에 대한 열정이었고 고통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패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열정, 그리고 또 하나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고통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십니다.
목적을 향해 뜨겁게 달려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찾아야 될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거기서 열정이 생기는 것이고 존재로 가득 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고 살아가기에 나중에 우리들의 마음에 허탈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일주일에 한번 와서 친구들이나 볼까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엄청나고 거룩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을 이루는 이 순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의 삶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체리어 스파이어라고 하는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에릭 리들이 달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찾아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신 후회 없는 삶의 두 번째 원리는 온전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까지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방법은 함께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결코 떠난 적이 없어요. 너희들 꼴 보기 싫다, 나 간다, 너희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집으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길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고 그리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누는 것이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 보면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 방법은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발을 만져주셨습니다.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는 겁니다. 대화하자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꼬집고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만져주는 것은 들어주는 것이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점에 들어가는데 큰 개 한 마리가 있고 그 옆에 아이가 앉아 있었대요. 보기에도 너무 크고 흉하게 생겨서 겁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너희 집 개는 물지 않니? 예, 우리 집 개는 순해서 물지를 않아요. 그 어른은 안심을 하고 그 개 옆을 지나가면서 슬쩍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개가 으르렁거리더니 순식간에 이 사람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 어른이 야, 너희 집 개는 순해서 안 문다며? 예, 우리 집 개는 순한데 이 개는 우리 집 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가족끼리도 대화의 채널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우리는 외로워요. 그것은 들어주는 사람보다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틀렸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운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치유가 되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 방법은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은 그래도 되는데 제일 안 되는 것이 이 용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억울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단어가 forgive, 준다는, 뭐를 준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고 받아주는 것이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주는 마음을 가질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2009년 6월 25일 세계 팝의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무덤이 포레스트, 글렌델 포레스트 론에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 잭슨 5라는 이름으로 형제들이 천재성을 인정받았어요. 그가 1993년 오프라 윈프리 그 쇼에 나와서 아버지의 관계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살 때부터 쉴 새 없이 일해야 했다. 아버지만 보면 무서워서 토할 것 같았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드름이 아주 심했고 그것 때문에 무척 소심해졌다. 아버지는 내가 못생겼다고 말하곤 했다. 우리가 연습하는 동안 아버지는 채찍을 들고 의자에 앉아 우리를 지켜봤다는 겁니다. 제대로 못하면 이 채찍이 내 놈들을 찢어놓을 거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은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십자가의 사랑 앞에 녹이지 못해서 결국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미국 MTV에 방영된 His Story,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성형수술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싫었다는 겁니다. 그는 평생을 분노의 상처에 억눌려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는 성공했다고 보지만 전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등, 미워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에서는 이해가 안 되어도 여러분,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전체가 보이면서 이해가 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겁니다. 지난 주간에 영성훈련이 있었어요. 사랑의 불꽃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영성훈련의 심볼이 바로 무지개예요.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겁니다. 무지개는 여러 다른 색깔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서로 다름을, 다양성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후회하지 않는 삶의 원리는 겸손히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은 평화와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와 당나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귀와 당나귀의 차이. 당자입니다, 당. 나귀가 당나라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당나귀라고 불렀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모습은 겸손의 모습이지만 당나귀 자체는 고집이 세고 어리석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당나귀는 긴 귀로 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로 알아본다. 당나귀가 귀는 큰데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혀는 긴데 말은 엉터리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은 임금님이 나귀를 타고 시찰을 나가셨어요. 백성들이 나와서 임금님께 절을 하고 환호성을 하니까 이 당나귀가
자기한테, 자기가 잘나서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우쭐하기를 시작했어요. 착각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왕이 다시 시찰을 나갔는데 백성들이 또 나와가지고 절을 하고 환호성을 합니다. 당나귀가 자기에게 하는 줄 알고 아빠를 들고 오냐 하고 좋아하다가 그만 왕이 나귀에서 떨어졌대요. 임금이 화가 나서 그 당나귀를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하자는 겁니다. 겸손해야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동체에서도 겸손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왜 겸손한 사람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까이 가도 받아줄 줄 알 것 같고 내가 실수해도 받아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까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기를 시작하고 뭔가 보이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겸손해야 거기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거기에서 메시지가 들려오기를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도 겸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난 것도 겸손이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겸손입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겸손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 결코 성숙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부족하다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삽니다. 고난을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숙해지지만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한 사람, 고난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고통만 남아서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란 나로부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나만 위해 달라고 하고 내 생각, 내 세계에서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나의 세계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회복이 되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난을 잘 소화할 때 거기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담대히 떠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다가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셨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모습은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핵심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핵심 진리를 잡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죄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말씀을 그분은 선포하셨고 또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 치료하셨고요. 죄인들 숨어있는 사람들 만나서 같이 식사하셨고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만나서 격려해 주시면서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담대히 떠나라고 하는 네 번째 원리는 천국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사는 것,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뭔가 끝장 보려고 한다고 그러면 후회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영혼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물질을 드리면서 영원한 것을 쌓으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핵심 진리를 찾아서 그 가치를 추구하며 영원한 것을 향해 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담대히 천국을 위해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어떤 때 그게 프로그램들이 엉켜가지고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엉키었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되죠. 이번 캠페인이 우리의 엉키었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리셋 버튼을 눌러서 이제 하나님 나라 핵심 가치를 추구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마지막 한 달은 오늘로서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생애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의 네 가지 원리가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의 자동차의 네 바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그 여섯 번째 시간 예수님 같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 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 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짓 선지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이에요. 이게 달라. 사랑이 같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 마음의 내용이 달라. 내용이 하는 그 사랑의 질이 달라. 질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한다고 말이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이어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어. 우리의 가난을 그분이 대속하기 위해서 채찍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 채찍이 맞으셨어. 아니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난을 대속하셨어. 베드로전서 2장 20절 우리의 병을 대속하셨어. 그러니까 남자는 뭐요? 아내의 모든 저주나 모든 병이나 가난이나 그 모든 것은 뭐요? 남편이 책임지도록 돼 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이것을 그 다음 말씀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5절. 마태복음 25절.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했다고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하기면 봐. 남편이나 아내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을 믿어 새 언약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을 어떤 이야기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간증의 감동을 통해서 그 육신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불교든 유교든 무슬림이든 힌두교든 기독교든 관계없어.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 25절 다시 봅니다. 25절 다시 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와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절 시작.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라. 여러분 어떻게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29절. 누구든지 언제든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육체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할 수가 없다고 말. 그렇게 가르치긴 해. 그렇게 가르치기는. 그러나 그 육신의 마음에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질 않는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시다. 폐일은 하고 뭔 일은 하고 거짓 선지자는 뭐가 거짓 선지자? 육신의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감동, 감화를 주어서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아니면 어떤 종교의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마귀가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처럼 살도록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떤 영혼의 불안이 항상 떠나질 않아.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 거는 바로 사망이 나와, 사망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가느냐? 죽음아, 네 독침이 어디 있느냐? 라는 성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56절. 시작.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다.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요, 마귀. 죄를 현상화시키면 병, 가난, 저주고, 인격이 마귀. 마귀의 권능이 뭐요? 마귀의 권능이 율법이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라는 거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요. 그 감동, 거기서 이제, 듣고, 그렇구나. 내 아내를 내가 이제까지 너무 몰랐구나. 아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처해 있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늦게 들어오고, 내가 와갖고, 난 내 생각만 하고, 내 투정만 하고 살았구나. 내가 아내에게 너무너 잘못했구나. 내가 반성, 내가 정말 이제 아내에게 잘해야지. 하고, 거기다가 발을 씻겨주고, 뭐 하고, 뭐, 별걸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는 가라지라고 그래, 가라지. 겉모양은 같은데 그 안에가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생명이. 이렇게, 이 가라지, 아니,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노골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종교가 무엇일까? 아주 드러내놓고, 너 스스로 해탈할, 네 스스로, 네 스스로 노력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면 네 원래 자아는 의롭고 거룩하고 서는데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것을 해탈, 그걸 벗어버리면 너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무엇인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큰, 우리 성경으로 봐. 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큰 용이, 용. 용의 마크를 가지고 하는 종교가 있어. 용. 그 용의 마크를 달고 하는 종교의 내용이 보면 뭐요? 네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어느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게 이 용이 바로 마귀요 사단이요. 여러분 이 용을 앞에다가 간판으로 딱 걸어놓고 율법으로 살으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가 있어. 에? 무슨 말씀인지 귀 있는 자는 눈 있는 자는 듣고 볼지어다. 할렐루야.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자기 노력으로. 이것이 마귀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고. 여러분 스스로.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내가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이 반석해 주신 그 생수를 마셔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 때만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지 이해가 확실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여긴 육신의 생명도 다 그런 감동 감화가 있어. 그거 있으면은 그걸 어떤 계명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마치 그냥 거기 사람들이 막 미어져.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은 모르고. 이 학에 나왔으니까 한 5분 더지 자녀들을 양육할 적에도 요새 보면 그러잖아요. 엊그저께 내가 어제 뭐여 밤 24시든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뭐, 그런 뭐가 있어. 그가 있는데, 아버지를 죽여. 세상이 얼마만큼 아간가.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를 죽여. 그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고, 그 어머니를
어디다 버려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 그 자기 아버지를 때리는 놈들을 보니까 누가 때리는 거는 여기 아들놈들이 70%가 아들놈들이 아버지를 두드러 패더만. 아니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 아버지 어머니가 저 아들 하나 독자라. 저 아들 하나를 키우려고 그렇게 고생고생하고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다 물려주고 다 했는데 세상이 저놈이 저런다고. 여러분 세상이 나쁜 놈이지. 예, 세상이 나쁜 놈이. 그런데 그 자식 탓할 것이 아니야. 예? 자식 탓할 것이 아니야. 무엇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 거짓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양육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자녀들을 거짓 선지자 이야기 듣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겠는가. 어제 에베소 6장 4절 봤어요. 에베소 6장 4절 보기 전에 저 26장 6절 봐. 22장 6절 잠언. 잠언 22장 6절을 보면 22장 6절 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그러니까 아이 때 잘 가르치면 이놈이 커서 늙어서도 뭐요? 그렇게 행한다 그 말이야.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에? 여러분 통계를 뽑아보니까 부모를 두드러 패고 부모를 죽이고 한 놈들 다 뭐요? 그 엄마 아버지한테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요. 애들이 클 적에 부모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던 애들. 근데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서도. 근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에베소 6장 4절 보세요.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희께 하지 말고 오직 이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주님이 아이를 기르라고 하는 방법대로 길러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애무받은 그 생각과 마음으로 키운다 그 말이야. 특별히 저 중간에 어디 앉아 계신 이 어머니들은 별로 조금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그런 것 같은데 손주도 다 받아줘 다 받아줘 그냥 다 받아줘 빰 때려도 또 때려라고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해요 봐봐. 주님이 어떻게 가르쳤냐 그 말.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한테 계속 들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 보세요.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 한 가지 조금 전에 그 부부 있잖아요. 부부를 보면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랬지. 그 이야기는 안 했죠. 언제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거 뭔 거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 그 말은 뭐요? 그때부터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난다 그 말은 이제 부모의 가르침 말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내가 공경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신다. 이게 공경이에요. 결혼 전에는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해. 어떤 여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야기 들을 텐데 그냥 내가 고집 부려갖고 시집 와갖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저렇게 산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만. 내 주위에 보면 내 뒤집어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뭐하고 산다? 순종하고 살아. 그러나 결혼 후에는 뭐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뭐한다? 공경한다. 공경한다는 것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부모를 공경.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신다. 다 같이 한번 해봐봐요. 다 같이 시작.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그거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를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하는데 부부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그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는 뭐요? 그는 지금 주님을 모르려고 살고 있는 자가 아니요. 그 부분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녀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르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가르치지를 어떻게 길을 하겠는가? 잠언 13장 24절 보세요. 잠언 13장 24절 다 같이 시작. 초자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아주 애새끼가 아주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상을 차버리고 뭐래도 아이 그러지 말아요 하고 아주 기가 아주 그냥 사랑이 넘쳐. 그렇게 키운 자식이 나중에 뭐요? 부모 두드러 팬다니까. 그렇게 키운 자식이 나중에 뭐요? 부모를 죽여. 부모를 방에다 가둬놓고 불 떼가지고 어? 아주 불 떼어서 죽인 놈도 있더만. 어? 불로 볶아서 죽여, 볶아서. 그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바로 홍약 육신의 마음으로 지감정으로 키워서 그랬던 놈들이 다 나중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이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직이 알아서 아이 때는 이렇게 키우라고. 잠언 22장 15절 보세요. 잠언 22장 15절 다가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한다. 채찍이. 근데 이 매를 들을 줄을 몰라요. 매를 들을 줄. 벌써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부모한테 얼마나 많이 맞고 살았어. 그래 안 해요. 많이 맞아서 우리 어렸을 적에는 부모한테 맞고 꾸준함 듣고 막 그렇게 살았던 그 세대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어. 부모를 그런데 지금은 세대는 뭐요? 이 자식을 하나씩 둘씩 키차 나하고 키우니까 그냥 막 이렇게 키우지. 그놈 새끼들이 다 커가지고 뭐요? 부모를 방에다 가둬놓고 불 떼갖고 죽인다니까. 부모가 필요 없어. 왜냐면 부모가 계속 자기를 도와주는 자인데 이제 부모를 보니까 자기를 도와줄 곳이 없거든. 없으니까 그 관계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그걸 나머지가 좀 남았어. 안 줘. 그렇게 두드려 패는 거예요. 아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23장, 13절 보세요. 23장, 13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14절. 다 같이 시작.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이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기를 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장 15절 보세요. 29장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기로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6절. 그 다음 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버리라. 그 다음 17절 시작.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마음으로 키워. 너무 이쁘니까 그냥 막 키워.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단 아이를 징계해야 돼. 어떻게 하라겠는 거는 잠언 19장 18절 보세요. 잠언 19장 18절 시작.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 이게 채찍질을 하는데 옛날 나같이 하지 말라고 말해. 옛날 나같이 그냥 우주하다 성질 나가는데 가시 내 이리 와. 해놓고 그냥 빠을 때리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한번 때렸는데 지금도 그 때리는 것이 지금도 안 잊어져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그때는 뭐요? 내 감정으로 때렸어. 감정으로 때리지 마라 그 말이야. 성경이 뭐라고?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니까 뭐라겠어요? 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겠어.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채찍질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채찍질하라 그 말이야.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주님의 교훈이에요. 교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자, 페이가 오늘 거짓 선지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자를 거짓 선지자,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불교, 유교, 무슨 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관계없어. 오늘날도 이 기독교 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고 세버렸으니까. 육신의 생명을 내모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계명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잔다고 육신의 생명을 변화시켜. 아니요. 아내를 사랑할 적에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네 마음은 더러운 거야. 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네 마음으로 하는 건 더러운 거야. 조금만 치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조금만 치면 짝짝짝 찢어져 버리고 조금만 치면 뭐요? 버리고 도망갈 너요. 너는 네 남편을 네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주의 생수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도록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박하지만 때가 가까운, 그 다음 11절. 다 같이 시작.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그대로 놔두라. 그 말이 12절 봅니다. 지금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주 상이 내게 각 사람에게 일한대로 갚아주는데, 14절 봅니다.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빤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이걸 날마다 빠는 자. 무엇으로 빠는가? 17절. 17절, 다 같이 시작. 신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수를 마시고 살도록 가리키지 않는 자가 뭐예요? 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15절 봅니다. 15절 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개들과, 개들이 뭐예요? 율법으로 사는 자들. 육신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계명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어요. 거짓말. 거짓 선지자. 거짓말. 거짓말이 뭐요? 예? 우리 스스로 육신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계명을 지켜 살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뭘 마시도록, 뭘 마셔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생명수를. 17장.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 할렐루야. 이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살아계신 주님. 그러니까 폐의를 하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가르치지 않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거짓 선지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광주 사랑의 빛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광주 사랑의 빛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월경이 끊어지고 본혈증, 핫플래시가 오고 땀이 수시로 흐르고 얼굴은 뻘개지고 정말 정신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호르몬을 사용해서 딱 먹으면은 그런 증상이 사라지죠. 그러면은 그것이 다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증상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증상들은 없어질 수 있지만은 호르몬 요법은 또 의학계 보고에 하면은 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 있고 또 그것이 약을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야 되고 그래서 한방에서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없느냐 많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한방은 우선 그 밤에 땀이 난다. 월경이라도. 이거 도안입니다. 도안은 음어증이라서 몸에 진역이 빠지고 특히 신의 음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자한이라고 해서 낮에도 줄줄줄줄 땀이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가 많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예를 들어서 이 갱년기증이 오더라도 제대로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하면은 좋다. 여성분이 한 50대 된 분이 밤에 땀을 많이 흘리고 번열감, 그러니까 핫플래시, 뭐 위로 열이 번쩍번쩍 올라오고 또 움직이면 더 땀이 많이 나고 감기도 잘 걸리고 잠들기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또 잠을 자도 두세 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등허리가 뻐근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갱년기 종합증입니다. 기음양화증이라서 원기도 약하고 진액도 빠져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익기, 양음, 지한시키는 방제를 쓴 결과 놀랍게 그런 증상이 다 사라졌는데요. 생지, 백합, 천문동, 지모, 황백, 황기, 백출, 당기, 백작, 산조인, 선악초, 쌍엽, 생용골 이런 거를 잘 감에 쓴 결과 정말 놀라운 증상의 개선이 있게 됐습니다. 당뇨병의 임상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따님께서 당뇨가 심해가지고 이렇게 오셨었는데 어느 정도 당뇨 인슐린이나 약약을 어느 정도 먹고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는지요? 네, 우리 딸애가 몸이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이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당이 390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온 게 인슐린 주사하고 당 떨어뜨리는 약을 이제 먹으라고 이제 병원에서 갖고 왔는데 그걸 보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저 청한영 원장님 방송을 듣게 돼서 그냥 찾아뵙죠. 그리고 진짜 거짓말같이 3일, 4일 만에 그 인슐린 주사를 손을 떼었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날 때 정도까지 그 약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뭐 수치가 바로 쭉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인슐린 끊고 양약 끊고 수치가 점점점 떨어지면서 지금 두 달 조금 지났는데 거의 뭐 지금 수치는 제가 어떤 게 정상인지 모르지만 지도 활동하는데 전혀 이상 없고 뭐 학교도 나가고 직장도 나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뭐 이게 제가 기적이라고까지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너무 놀랐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당뇨로 400이 나와서 인슐린 10유니까 알약 두 알을 먹었는데 여기 와서 두 달 만에 치료에 양약을 다 끊고도 정상이 돼서 지금까지 전혀 양약을 먹지 않으면서도 당이 조절이 돼서 또 담당 의사분도 깜짝 놀랐다. 도대체 현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양약을 끊고 수치가 정상이 되느냐 해서 참으로 기뻤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이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 땀이 밤에 나냐 낮에 나냐 기음 양허증이냐 이랬을 때 내 몸에 균형을 맞춰주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균형이 이루어져서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어떤 케미칼의 도움 없이도 자연의 방법으로 몸이 살아나는 그런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병이 걸렸다 그러면 놀라지 마시고 본원에 오셔서 특수진단을 꼭 받으세요. 특수진단에는 특수진맥이 들어갑니다. 상대가 얘기하기도 전에 어디가 잘못됐느냐,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게 그 무슨 소리냐.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기혈음량이 다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모자라고 장기가 어디가 약하고 우리가 병이 안 들어도 장기가 약하면 모든 정말 무서운 병이 생기고 그 장기를 보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해봐야 결국은 힘이 들고 현실의 세계에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 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유학생센터에서 2013년 여름 멕시코 빈민 봉사활동을 추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육활동, 미술활동 및 위생교육이 진행되며 몸이 불편하거나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봉사, 시설물 제작 및 보수 등의 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간은 8월 8일 목요일부터 11일 주일까지입니다. 참가 안내는 714-7
7320487 714 지역 732-04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 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로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 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크 트웨인이 한 번은 어린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유명한 작가였으므로 높은 지위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날도 한 유명한 정치가의 만찬에 참석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의 어린 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아빠는 정말 대단하세요. 아빠는 하나님만 빼놓고 모든 유명한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니 말이에요. 우리들 역시 세상의 유명한 정치가, 예술가, 과학자,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원하고 또 사소한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분에 대해서는 왜 그다지도 무심한 것인지요. 진정 중요한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아는 것에 마음을 쏟으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적으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